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짱! 구! 짱귀여운 체리토끼 원영은행장 얼음왕자 백구 성훈은행장입니다. 원영씨, 혹시 비오는 날 어때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네, 저도 빗소리를 좋아하는데요. 요즘 내리는 봄비는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비는 왜요? 오늘 뮤직뱅크 예금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봄비처럼 더 촉촉하게 적셔줄 그런 무대들이 아주 가득하거든요. 오, 소우씨 감성적인데요? 그럼 봄비만큼 반가운 오늘의 라인업 신나게 소개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1년 11개월 만에 컴백하는 솔라씨, 다크한 매력 문빈사나, 컨셉 멋진 그룹 스테이키즈, 치명적 걸크러쉬 아이들, 청량한 청춘들 위아이, 데뷔 7년 만에 첫 솔로 앨범 핫데뷔 기현씨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3월 셋째 주 K 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3월 셋째 주 K 차트 1위 후보입니다. 태연의 I am you, 김우석의 스위치. 과연 이번 주 K 차트 1위는? 인터뷰하러 대기실에 나타난 원영, 성훈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둘, 셋. 위아이,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위아이 기대로스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위아이가 9개월 만에 투배드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루아이 사랑해요. 네, 사랑을 주제로 돌아온 만큼 루아이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드리는 위아이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무대에서 만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신곡 투배드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4집 타이틀곡 투배드는요, 첫사랑 앨범의 첫 번째 타이틀곡인데요, 위아이의 케미와 풋풋함이 담겨진 사랑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대의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자, 하나 둘 셋. 들어봤나 나나나나나 나쁘지 않은 today, yeah yeah, maybe it's not too bad. 네, 이번에는 아이들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기다려주신 우리 네버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 멋있게 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요. 네, 좋습니다. 아이들은 매번 강렬한 컨셉이 화제잖아요. 이번 신곡 톰보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톰보이는 아이들처럼 자유스럽게 이렇게 메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포인트를 살려서 한 솔절만 불러드릴까요? 네. 5, 6, 7, 8. Yeah, tomboy. 네, 두 팀의 무대 모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떠오르는 루키 템페스트 분들의 배드 뉴스 먼저 만나보시고요. 청량한 첫사랑돌 위아이의 무대와 멋쟁이 아이들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다시 대기실에 나타난 원영, 성훈입니다. 두근두근 핫데뷔 기현 씨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기현 그리고 솔로 가수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현 씨 데뷔 네. 7년 만에 첫 솔로 앨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수강 부탁드릴게요. 아, 7년 만에 첫 솔로에 너무나 행복하고요. 드디어 제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네, 그럼 너무 기대되는 데뷔곡 보이저 어떤 곡인가요? 네, 제 첫 솔로곡 보이저는요, 시원한 제 보컬과 신나는 밴드 사운드가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드릴 그런 곡입니다. 네,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부탁드립니다. If you want it, I can take you away. 와, 너무 좋습니다. 와. 네, 그럼 기현 씨의 멋있는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네, 자유로운 여행자 기현의 무대는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원영 씨,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문빈사나, 꿀 떨어지는 보이스 솔라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빈. 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네, 솔라씨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무무들 또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이번 활동 짧지만 되게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신곡 꿀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신곡 꿀이란 노래는 굉장히 또 봄에 맞는 귀엽고 키치한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럼 솔라 씨의 무대 스포트 타임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꿀 떨어진다 뚜뚜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미니 2집으로 돌아온 문빈선아 씨,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문빈선아가 이렇게 뮤직뱅크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기대되는 이번 타이틀곡 후, 어떤 곡인가요? 네, 저 타이틀곡 후는요, 강렬한 중독성을 가진 팝 댄스곡으로 더 다크하고 그리고 딥해진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두 분의 무대 스포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한 소절 네. 부탁드릴게요. 네, 5, 6, 7, 8. Who are you looking for? Boom, ba-bam, ba-bam-bam. 여기까지. 네, 점점 기대되는 두 팀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네, 딥한 매력으로 돌아온 문빈 사나와 네, 꿀처럼 중독성 강한 솔라 씨의 무대는 잠시 후에 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두근두근 1위 후보 김우석 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네, 와, 스위치로 1위 후보에 오른 우석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활동 마무리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 이제 타이틀곡 스위치로 삼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 띄워주세요. 네, 네. 둘, 셋, 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위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치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와우, 네, 센스도 만점인 우석 씨, 이제 1위 공약을 들어볼까요? 혹시라도 1위를 하게 된다면 귀엽게 한번 타이틀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1위 세레머니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우석 씨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이분들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아이들! 원영씨, 이렇게 라이더 자켓을 맞춰 입으니까 어디로 막 달리고 싶고 막 떠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우리 떠나볼까요? 지금요? 어떻게 떠나요? 이분들과 함께 음악여행을 떠나면 되죠. 꿈속 여행 김우석씨, 달콤한 여행 솔라씨. 그럼 첫 번째 여행은 이분과 떠나볼까요? 자유로운 여행자 기현! 2022년 3월 셋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태연과 김우석.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김우석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슈가에 이어서 두 번째 1등인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1등 할 줄 몰라가지고 멘트를 준비를 안 해왔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널 지내는
시간 Like it's too dark 밤이 끝나기 전엔 꼭 살며시 우린 스피드